무랄 바사삭이 맛있나? 국내 오리지널이 맛있나? 형님들. 아, 근데 우리 신병 이재비 형 진짜 이 가뭄에 담비 같은 이 천개 선물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이거 진짜로. 예. 아, 신병 이재비 형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랄 바사삭이 맛있어? 오케이. 무랄 바사삭 먹자. 나라를 구한 민족, 금요일 밤이면 치킨이 생각나는 민족, 토요일 낮에 눈 뜨면 짜장면부터 생각나는 민족. 우리는 대대대민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대치킨입니다. 예, 여기 감전동 예 121-77번지 2층인데요. 121-77번지야? 77번지 2층이요. 아, 121-몇 번지야? 77번이요. 77 77. 77이요. 예, 다시 2층이고요. 예, 2층. 예, 고추 바사삭 하나 갖다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카드 계산입니다. 카드 계산. 예. 예, 감사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그러면 바로 치킨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 쉴 틈도 없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샤워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병 이재비 형님 또 1000개 선물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어제는 2시에 데이트였고 오늘은 예, 2시 탈출 무라이쇼 가봅시다, 여러분들. 2시 탈출 무라이쇼 좋습니다. 예, 갑시다. 2시 탈출 무라이쇼 피스트 축구 연애 걸그룹 이야기 가자. 자, 일단은 오늘 그 축구 얘기 그다음에 걸그룹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지금 아프리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아프리카가 지금 어떤 방송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무엔터 상황들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훑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 잠시 훑어가는 무엔터. 과연 그들은 이 아침에 무엇을 하고 있을지 가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단장이 이제 중대 순찰 도는 느낌. 예, 군필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단장이 좀 약간 중대 순찰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갑시다. 누구 있나요? 자, 일단은 기뉴다 선수. 기뉴다 씨는 역시 늘 똑같이 오버워치를 하고 계시군요. 예, 변하지 않습니다. 늘 똑같이 예, 검열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늘 똑같이 오버워치를 하고 계시군요. 마우스 사기당했다고요? 일단은 또 본방에 쳐들어가면 또 욕을 쳐먹기 때문에 살며시 뒤쪽으로 몰래 들어가는 기습 공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며시 여러분들 사단장도 중대 들어갈 때 여러분들 살며시 뒤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아하, 기류다 마우스 사기당했다. 기뉴다 마우스 중고 나라에서 사기당했다. 자, 이거를 이제 본방 가서 칠 겁니다. 예. 이거를 이제 본방 가서 칠 겁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역시 무엔터는 바로 놀릴 거 있으면 놀려줘야죠.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예. 이 정도면 순찰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면 순찰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좋고요. 자, 다음 구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딥니까? 이분은 1번을 가셨네요. 1번을 가셨는데, 야, 1번 가자마자 무슨 여행은 안 하고 자고 있냐? 어? 오늘부터 저 그겁니다. 뭐야? 진짜 여자 연인이라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방송 알겠습니까? 어? 이거 혹시... 예. 네. 아. 연인이라 생각하고. 본인이나 잘해요. 와, 뭐야? 옆에 여자 있어? 헐, 뭔데? 헐. 아, 씨발, 뭐야? 아, 기준다 마우스 사기란 걸 여기서 왜 말하고 있어? 아, 씨발. 아, 나 진짜, 씨. 지금 하는 것처럼. 아, 다시. 아, 씨. 됐다. 그래도 좋아요. 인욱이 형 두 명이서 일본 가서 세 명 돼서 왔다. 인욱이 형 두 명 돼서 세 명 돼서 왔다. 인욱이 형 두 명이서 일본 가서 세 명 돼서 왔다. 아하. 아. 야. 이따가 일어나서 애칭도 좀 정합시다. 애칭? 아, 여자 뭔데? 야, 이거 뭔데 이거? 여 옆에 가 바로 있는 거야? 여보자기? 아. 개그 좀. 아, 왜? 그럼 뭐? 여성분 이뻐요? 보자기 하자, 보자기. 그게 뭐야? 야, 보자기. 이렇게. 나도 보자기라고 해? 기다려봐, 채팅 채워줄게. 그래. 애기야라는데, 애기야? 애기야가 더 개그 많이 해? 별풍 500개 터지면 500개? 별창이라. 아하. 아, 글이 안 보여. 글이 안 보인다고? 아, 형님들이 정해주겠지 이따가, 그지? 이따가 애칭 정해주세요, 형님들. 와, 뭔데? 일단 잡시다. 이게 뭐라. 일단 앞서 한번 합시다, 오늘. 오늘부터. 잘해봅시다. 어, 뭐야? 반대로 있네? 진짜 연인인 것처럼. 아. 난 사진 있어요? 사진 있지. 확실해? 아. 찍어보겠어. 제 침대 위에 호날두. 아. 멘트 너무 지렸고. 개 좋아하네. 내가 저거 몰래 꺼도 돼? 아. 뭘? 아니에요. 여성분 듣는다고 여성분이 좀 인욱이 형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허. 와, 씨. 방송 안 튕겼어, 너무. 와, 대박이다, 진짜. 와. 자, 인욱이 형은 일단은 일본 가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인욱이 형은 일본 가서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일단 여러분들, 바로 2시 탈출 무라이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시 탈출 무라이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잠시만요. 2시 탈출 무라이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뉴스를 일단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자 일단은 흑맘들이 지금 왔는데 자자자자 흑맘분들 자자 그만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이중인격자입니다. 흑맘분들 왠 줄 아십니까? 맨날 항상 말하는 흥민이 좀 그만 데리고 가라, 흥민이 좀 그만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하면서 또 이번에는 또 흥민이 안 가니까는 또 뭐라 하고 형님들은 이중인격자들입니다. 예, 흑맘춘들. 아우. 자, 일단은 여러분들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속보, 정치, 경제, 사회, 생활, 문화, 세계, IT 뭐 이런 뉴스들이 있지만 TV연예랑 스포츠만 보면 됩니다. 저희는 예, 우리 TV연예랑 스포츠만 보면 되기 때문에 오늘의 TV연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야, 일단은 부산행 오늘 개봉하거든요. 예, 오늘 부산행 개봉했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감독 스포일러 그만. 영화 안 본 관객 위해 배려 부탁. 자,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요즘 스포일러가 굉장히 쩝니다. 예, 요즘 스포가 굉장히 많이 쩔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곡성 같은 경우에도 영화를 보기 전에 이미 본 사람들한테 결말을 듣고 저는 예, 영화를 보러 갔었어요, 여러분들. 예. 요즘 스포가 너무 쩔어요. 이게 무분별한 스포.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일단 영화 흥행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프리카도 아프리카지만, 페이스북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서 낚시성으로 이제, 스포를 하게 돼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괜찮은 동영상 하나 재생을 시켜놓고, 마지막에 갑자기 범인 누구다, 팍! 이렇게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결말은 이거다 팍 이렇게 때려버리고 와 그러면 진짜 안 볼 거면서도 존나 열이 받아요 진짜로. 예, 이 스포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시선들이 많은데 스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예, 일단은 여러분들 부산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예상 관객수 몇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와 일단 스포 좀 하지 마라 제발이라고 하는데 진짜 스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진짜. 예, 스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오 그래도 뭐 한 100만에서 뭐 500만 정도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500만이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와 부산행을 500만이나 생각을 해? 좀 많이 잡으신 거 아닙니까? 저는 많아봤자 한 300만? 그 정도 생각하는데 자 일단 이민기 내일 그대와 최종하차 어? 이민기? 아니 이민기도 성폭행 혐의로 지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어? 아하 이민기도 성폭행으로 돼 있어? 왜? 와 이런 아 무혐의라고? 아 무혐의인데 그 뭐야 이렇게 된 거야. 와 역시 예 진짜 연예인들은 무혐의라도 기사만 뜨면은 조지는 것 같습니다. 아 우랄라 합니다. 예. 어 아하 김현중 임신 유산 주장은 거짓 A씨 측 원인과 결과 호도. 아 일단은 A씨 측 뭐 일단 남자 이게 여자 보는 여자가 보는 기사 이 똑같은 기사라도 여러분들 이게 똑같은 기사라도 여자가 보는 시선 남자가 보는 시선 틀리거든요. 일단 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일단은 이 기사를 봤지 않습니까? 꼼꼼히 다 읽어봅니다. 예, 꼼꼼히 다 읽어보고 어머 어떻게 이러는데 저희 남자들 어떻습니까? 아 저 모자이크 벗기면 존나 이쁠 것 같은데 바로 일단은 스캔 들어갑니다. 예, 바로 스캔 들어가가지고 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김현중 개이득이구만. 바로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댓글 바로 베스트 댓글 확인합니다. 예, 결과 여자 측은 제출된 증거가 하나도 없네요. 아 그러면 여자 측에서 좀 약간 무랄라한 선택을 한 거구나. 그럼 바로 이제 뒤로 가게 눌러줍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예, 아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다 이렇게 볼 겁니다.
노인정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 진짜 남자가 아니고요. 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어 그리고 이제 이 기사는 굉장히 예 다 지켜보죠. 어떤 기사냐? 현아 컴백 확정. 솔로 현아 완벽은 아니겠지만 노력한 모습 보여줄게요. 노력한 모습 보여줄게요. 아니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이 버블팝 같은 굉장히 오우 지저스 오우 야 잠시만요 우리 현아 와 아 아니 뭔데 이거 2번 아닌가? 야야야야 현아 왜 이렇게 변했냐? 야야야 뭐냐? 이거 현아 왜 이렇게 2번 같이 변했냐? 뭔데? 아 아하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제시 닮았네. 아하 이 뭐냐 이거? 무대, 장악력, 끼, 외모는 대한민국 탑급에 속한다고 해도 무방. 다만 가창력이 아쉬움. 일단은 예 무대, 장악력, 끼, 외모 대한민국 탑급에 속하는데 가창력이 아쉽다고 했는데 이 네 개 중에서 하나도 못 들어가는 걸그룹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 네 개 중에서 하나도 못 들어가는 걸그룹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현아 정도면은 진짜 상타치죠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 아니 요즘 걸그룹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나중에 이제 걸그룹 얘기도 이제 나눌 건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진짜 걸그룹 그 메인 그 이름만 알지 개개인 이름을 모르겠어요. 저는 여자친구 그리고 뭐 트와이스 AOA 나 개개인 이름을 모르겠어요 진짜로. 이 걸그룹에 관심이 끊어졌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심층 있게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박나래 인터뷰. 여러분들, 박나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박나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박나래 그 멤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뭐지? 공연 같이 했던 멤버다. 안영미랑, 그 다음에 박나래랑, 그 다음에 그 김기사 그분이랑, 굉장히 재밌던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별로예요? 아 오늘 걸그룹 얘기 굉장히 재밌어 보이네요. 예. 어 뭐야. 아하 이거 또 찌라시 낚시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원티드 충격적 전 여성 납치 폭착 이 뭔데 이거 또. 아 나 이 미치겠네 진짜. 이거 또 그 드라마지. 아유 씨. 타이거님 어서 오시고요. 아 이런 낚시 존나 안 좋아요 진짜. 예. 아 요즘 여러분들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요즘 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들? 예전에는 이제 기자의 말들 뭐 뉴스 이런 것들 저는 무조건 100% 확신했었거든요. 예 믿었었고 근데 요즘 기사들 저는 좀 잘 안 믿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박지성 선수가 인터뷰에서 맨유는 굉장히 좋은 팀이며 바르셀로나는 충분히 노력을 해서 이길 수 있는 팀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기사 제목 대인 메인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바르셀로나 별거 아니야 바르셀로나 잡고 챔스 결승 갈 수 있어 이딴 식으로 글을 올리니까 와 존나 열이 받는 거야. 또 클릭을 해보지 그럼 박지성 선수 뭐 뭔 말 한 것도 없어요. 열심히 하면 바르셀로나 정도는 이길 수 있어 이런 말도 한 적도 없어. 와 이게 여러분들 존나 문제라니까 진짜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예, 욕을 많이 먹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약간 기레기라 해가지고 기사 쓰는 이제 기자분들은 욕을 좀 많이 하죠. 예. 자 일단 축구 얘기로 한번 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지금 하두에 오른 지금 굉장히 지금 하두에 오르고 있는 과연 폴 포그바가 맨유에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일단은 맨유 포그바 영입. 와 우리 너구리 동동이 형님
와, 우리 너구리 동동이 형님 300개 감사드립니다. 아니 이 형님 맨날 하루에 맨날 300개씩 쏴주세요. 우리 동동이 형님 또 30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동동이 형님 300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맨유 포그바 영이 공식 오퍼 이렇게 떴네요. 자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구도 이제 기레기 성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글을 또 잘 읽어봐야 돼.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어디에서 출처를 따왔는지 그런 것도 또 다 잘 봐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BBC다 아니면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이제 사이트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이제 오피셜을 낸 거면은 아 그래도 조금 믿을만하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쓸데없는 뭐 이런 데서 뭐 오피셜을 내고 이러면은 그냥 믿지도 않거든요. 예,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그바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은데 포그바의 맨유행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유벤투스는 포그바를 이적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지만 포그바는 이미 모든 것을 구단과 에이전트에 맡긴 상황. 오! 야 포그바는 구단과 에이전트에 그냥 모든 걸 맡겼네요. 그러니까 갈 수도 있다 이 말이네요. 여기에 레알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등 빅클럽도 포그바의 영입을 손을 뗀 상황에 이적을 한다면 맨유가 굉장히 유력한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디마리오 역시도 맨유와 포그바의 에이전트 미노 라이올라마가 함께 유벤투스에 만남을 요청했고 첫 번째 공식적인 제안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야 여러분들 맨유 포그바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무산될 것 같습니까? 자 일단 이런 새끼 좀 강퇴 좀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예.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무산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은 좀 약간 갈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그냥 찌라시인 줄 알았는데 호구바가 일단은 뭐 에이전트와 구단에 맡겼다고 하니까 일단은 베스트 댓글 나이, 신체 조건, 잠재력, 기량 모든 면에서 뛰어나지만 1300억짜리는 아니라고 본다. 그렇죠. 이거 좀 약간 피파 거품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피파에서도 지금 피조탄 아십니까 여러분들? 질라탄이 굉장히 지금 그 피파에서 굉장히 좋은 능력치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거품처럼 좀 약간 거품이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만약 맨유라면은 이 1300억으로 포그바 한 명을 살 바에 나눠가지고 예, 650억 650억 이렇게 나눠가지고 예, 다른 선수 두 명을 사는 게 어떨까? 다른 선수 두 명 650억 650억 사면은 예 미드필드 단단하게 맞출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예 솔직히 말해서 아니죠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은 1300억 포그바 영입할 수 있으면 1300억을 써서라도 포그바를 영입하라고 영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예 1300억을 쓰서라도 1300을 쓰서라도 포그바를 영입해야 된다? 야 포그바가 그럴 가치가 있다. 저는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데 뭐 일단은 뭐 생각의 차이이기 때문에 예. 야 시열레 야, 첼시의 시열레 도르트문트 간다네요. 첼시의 시열레 야 시얼레가 예, 도르트문트를 간다고 하는데 볼프스의 시얼레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첼시에서 뛰었던 시얼레 말하는 거잖아. 야야야 근데 이건 무슨 시얼레가 이적 임박하는데 왜 사진은 씨발 맨 음키타리안 사진을 처리놨냐? 어? 아니 뭐하는거냐 이거? 아하... 자 일단은 뭐 지금 계속 예, 이적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축구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UEFA 올해의 선수 후보 10명 공개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UEFA에서 이제 올해의 선수 후보를 10명을 공개를 했는데 레알이 4명이나 나왔습니다. 10명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메시, 수아레즈, 호날두, 베일, 크로스, 페페, 노이어, 뮬러, 부폰, 그리즈만 이렇게 돼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번 발롱도르는 진짜 호날두입니다. 예, 이번 발롱도르는 호날두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EPL이 없지 않습니까? 예, EPL이 없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쪽에서만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PL 작년 EPL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좀 약간 무랄라 했거든요. 일단은 뭐 레스터 시티가 정말 큰 활약 해주면서 우승까지 했지만 그래도 볼거리는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는 첼시 팬이다 보니까 뭐 일단 첼시 경기를 일단 뒤로 놔두고 뭐 맨유랑 뭐 리버풀이랑 붙는다. 예전 같았으면 뭐 3년 전만 하더라도 3년 전만 하더라도 완전히 게임 끝났고 주말에 그것만 기다렸습니다. 예, 그것만 기다렸어요. 왜냐? 엄청 재밌기 때문에. 맨유 대 리버풀. 오, 이거 그냥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맨유 대 리버풀 붙는다. 굉장히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 왜냐 하니 선수 자체가 굉장히 무랄라해졌어요. 일단은 리버풀 스쿼드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스쿼드이고요. 예. 그 다음에 맨유 같은 경우에는 영입을 너무 잘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데파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데파이부터 시작을 해서 또 누구 있습니까? 예. 다르미안부터 시작해서 뭐 슈슈, 그 다음에 슈네들랭, 예. 굉장히 무랄라한 선수들. 뭐 좀 엄청 잘할 줄 알고 영입을 했는데 다 못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 다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치가 확 낮아졌고 맨유랑 리버풀이랑 붙는다고 하면은 아 그냥 그저 그런 싸움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맨유 대 리버풀 별로 이제 기대치가 없어지는 거고 하지만 다음 시즌은 어떻습니까? 일단 다음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키타리안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라탄 지금 와 있는 상태인데 음키타리안 지금 와 있죠. 예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서 뭐 포그바까지 이제 합류를 한다. 그러면 이제 맨유 경기 굉장히 많이 챙겨보겠죠. 하지만 리버풀 지금 보시면은 리버풀 지금 여러분들 공격수 누가 있나요 여러분들? 예. 리버풀 공격수 지금 누가 있죠? 리버풀 공격수? 아 그렇죠. 발로텔리 돌아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클롭이 발로텔리 안 쓸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스터리지 있는데 스터리지도 뭐 괜찮죠. 스터리지도 괜찮은데 리버풀 명성에 맞지 않는 좀 약간 공격수 아닌가. 스터리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리버풀 이때까지 공격수 딱 봤을 때 여러분들 토레스도 있었고요. 뭐 OM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잘하는 공격수 원탑 공격수들 예, 많았습니다. 근데 스터리지는 좀 약간 그거에 비해서 예, 무랄라하지 않나. 수아레즈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리버풀도 솔직히 감독이 클롭이지만 별로 기대가 안 된다는 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번에 여러분들 첼시가 확 바뀌었습니다. 어떤 게 바뀌었냐? 일단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감독이 콩테고요. 감독이 콩테고 그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예, 칸테가 영입이 됐죠. 칸테가 영입이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공격수 바추아이 영입을 했지만 이 바추아이를 백업 해줄 만한 공격수를 한 명 더 영입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코스타 백업을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바추아이는 제3의 공격수라고 생각을 하고 제2의 공격수를 한 명 더 영입을 해줘야 되는데 스페인 쪽에서 좀 영입을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공격수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죄송한데 맨체스터 시티 지금 가르디올라 있다고 여러분들 맨체스터 시티가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번에 맨체스터 시티 여러분들 영입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예 영입한 사람 누구 있어요?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놀리토 영입했죠. 놀리토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개꿀 알짜배기 영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긴도간 예 긴도간도 개꿀 알짜배기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영입 잘했네요. 죄송합니다. 영입 존나 했네요. 긴도가는 영입을 했네요. 영입 존나 잘했네요.